루카 1장 26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입니다. 자, 루카의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습니까? 도저. 6개월쯤에니 天使 가브리엘과 나자렛という 彼らの 町に 神から 使わされた. 다비데께の ヨセフという 人の 言い名付けである 乙女の ところに 使わされたのである. その 乙女の 名は マリアと言った. 天使は 彼女のところに来ていった。 おめでとう。恵まれた方。主があなたと共におられる。マリアはこの言葉に戸惑い、一体この挨拶は何のことかと考え込んだ。すると天使は言った。マリア、恐れることはない。あなたは神から恵みをいただいた。あなたは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むが、その子をイエスと名付けなさい。その子は、偉大な人になり、意図高き方のことを言われる。神である主は彼に父旅での王座を下さる。彼は永遠にヤコブの家を治める。その支配は終わることがない。マリアは天使に言った。どうしてそのようなことがありえましょうか。私は男の人を知りませんのに。天使は答えた。聖霊があなたに下り、意図高き方の力があなたを包む。だから生まれる子は聖なるもの、神の子と呼ばれる。あなたの親類のエリサベトも年を取っているが男の子を身ごもっている。不妊の女と言われていたのにもう6ヶ月になっている。神に敵なことは何一つない。マリアは言った。私は主の恥ためです。お言葉通りにこの身になりますように。そこで天使は去っていた。アメン。使徒健康録5章を開きます。사도행전5장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後ろの195ページ。新約聖經195ページ。使徒健康録5章の17から23まで読みましょう。사도행전5장17절에서23절까지읽겠습니다。195ページ前後です。신약성경194 195페이지開きました。찾으셨습니까？どうぞ。そこで大祭司とその仲間のサドカイ派の人々は皆立ち上がり、妬みに燃えて人たちを捕らえて公の炉に入れた。ところが夜中に主の天使が炉の戸を開け、彼らを外に連れ出し行って神殿の境内に立ち、この命の言葉を残らず民衆に告げなさいと言った。これを聞いた人たちは夜明け頃境内に入って教え始めた。一方大祭司とその仲間が集まり、最高法院すなわちイスラエルの子らの長老会全体を招集し、人たちを引き出すために人を牢に差し向けた。人役たちが行ってみると人たちは牢にいなかった。彼らは戻ってきて報告した。牢には
かり鍵がかかっている上にいた上に鍵がかかっていた上に戸の前にはパンペイが立ってました。ところが開けてみると中には誰もいませんでした。アメン。ハレルヤ。祈ります。기도하겠습니다신하늘하나님삼아주되신하나님이시간도주의성령께모든것을맡깁니다이시간도주의성령께모든것을맡깁니다아나타가계획されたとおりに주께서계획하신대로今日も一人一人よ오늘도한사람한사람을아나타의성령의働きと導きの中で당신의성령의역사심과인도하심속에서신리의미호토바와正しく사도리진리의말씀을바르게깨닫게하시옵고正しい信仰作りと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올바른믿음과그와같은생활을할수있도록助けてください도와주시옵소서一応一度イエスの皆を受け入れたからには한번예수의이름을영접하였다면二度と直面に戻らず세상으로돌아가지말고この道を主の霊に導かれてまっすぐ歩み続けては이길을주의성령의인도하심을받아온전히걸어가서肉体を去る時にはあなたの御国へ移される信仰生活ができます육신을떠날때에는하나님의나라로옮겨지는믿음생활을할수있도록まだこの世に生きている時に또한이땅에서사는동안에는あなたが空中に再臨される時があれば당신께서공중으로재림하실때에必ず置き去りにされずに引き上げていただき반드시남겨지지아니하고들림받아引き上げられながら永遠に生きる復活の体に変えられて들림받으며영원한부활의육신으로이몸을다시거듭입고空中であなたと出会い공중에서당신을만날수있게하시고永遠に死を見ずに生きる영원히죽음을보지않고사는命の国を受け継がしてください생명의나라를받을수있게하시옵소서すべてを主の聖霊に委ね모든것을주의성령께의탁하며예수그리스도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ハレルヤ、まるで本当にねこのように生きながら私たちはもう永遠なる人生を、一緒に考えていかねばなりませんね우리는이땅에서살고있지만이땅에서사는동안에도영원한나라에대하여서함께생각해나아가지않으면안됩니다동시에생각해지금やってることと永遠なる人生とどんな相関関係にあるのか지금이세상에서의삶과영원한저나라에서의삶이어떠한상관관계가있는지그동시에생각해나가리기나야되죠동시에생각하면서살아가지않으면안됩니다しかし私たちは그렇지만우리는니쿠다이코노요니이루시이육신을입고이땅에있으며마다코노요니この世にいるしこの肉体を持っているからいい세상에있으며아직육신을입고있기때문에感覚も力も知恵もすごい限られています감각에있어서도힘과지혜에있어서도한정되어져있습니다一寸先が闇の世と言われる한치앞은흑암이며こういう世の中に生きてますから이와같은세상을살고있기때문에一寸先が闇の世だ한치앞이흑암이다암흑이다한국말로는한치앞도모른다약올한2.5cm 정도で한치라고하면약 2.5cm 정도라고합니다一寸先も分からない人生だという한치앞도알수없는세상이라는것입니다 2.5cm 先も分からない我々は우리는당장앞에 2.5cm 앞에무슨일이벌어질지도모른다는겁니다다비데가이마시다니다윗은말하였습니다시도지분との距離が一歩だと사망과자신간의거리가한발짝이라고다비드는왕은이つも神様로と思い慕っていました다윗왕은언제나하나님을사모하고있었습니다내때뭐사매때뭐하나님으로도아담아뭐고꾸로뭐이빠이되시다침상에누워있건일어나있건항상마음은하나님생각으로가득차있었습니다그레와이마시다요그는이렇게고백합니다시도지분또는거리가입보다또입사망과자신의거리는한발짝이라고今こう立ってるんだけども生きたまま立ってるんだけど지금이렇게살아있어또서있지만一歩踏み出した時にそれが死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한발짝내디딜때그것이죽음이될수도있다는것입니다実に世の中は진실로세상은こういうありさまなんだ이와같은모양입니다これを認める必要がある이와같은것을인정할필요가있습니다いや大丈夫だと아니요괜찮아요根拠のない確信は持っていた意味がありません근거없는확신은가지고있어봤자의미가없습니다하나님이守られる人だけが하나님께보호하심을입을수있는사람만이確信に満ちた生活をしてもいいですか확신에찬삶을살아도좋습니다만하나님이守られない限り하나님의보호하심을받지못하는한아니다って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의 요나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왕이라 할지라도 히토의 거리가 1보시카나이토 사망과의 거리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믿음으로 히토가 진세도 하나니까가 와카르 히토라.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자야말로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데스카라 와다샤치와 테테이 데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카미카라 키테 카미니 히토가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카미사마니 마모라리로 생활을 하지나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삶을 살지 않으면 히토노 진세가 이쪽 도날까 와칸나이. 사람의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다서에와 고요것도 있대마스요. 유다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모라리로 신고 못되나 히도비토노 것도나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제니 후카리로 치리 아쿠타노야노 몬다도 있대마스.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티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미나사. 여러분. 사바쿠니 이쿠토. 사막에 가시면. 사바쿠니야 사가 나이까라네. 사막에는 풀이 없죠. 사바쿠에 나갔기 때문에. 사막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막에 가까운 곳에 가렸다 부사가 시들은 풀이 가제니 흑기도 바사리로 도코로 미타고도 아루이도 바람에 날리는 모양을 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이마세니까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막구대 사막구니야 부사가 못도 나니까라. 사막에는 원래 풀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구사가 아르도코로 닦기도 사막구는 요나 도코로 아리마세요. 사막같이 황폐한 풀이 나 있지만 그런 빈 토가 있죠. 그 구사가 타이오니 노 히카리니 카레테. 그 풀이 태양의 빛에 시들어 버려서 가리르도 스고이 카루꾸나루. 시들어 버리면 굉장히 부피가 가벼워지지요. 네, 가다치모 스고이 미스보라시꾸나리마. 그 모양도 굉장히 볼품없고 초라하게 되어 버립니다. 소리가 쥐어이 가지가 훅도끼니 훅기도바사르테 이끄노. 그것이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리고 쿠사노 카레 카레타 쿠사노 하나시야 그때. 이것은 메말라 버린 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카미니 마무라리나 히도노 진세요 유다시대와 소 카미사마와 세치메시테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유다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스크라와다시아치와 간제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카미니 마모라를 세이가 조신하지 않기나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카미니 마모라를 따이도 뭐해봐?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자 원하신다면 맞아 신권이 어때 카미사마니 치카즈고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신권이 여러 때 치카즈고 또와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권 못전와 이슈인데요. 믿음을 갖는 것은 한 순간이죠. 예수마가 와가 쯤이오 세오 때 주지간을 대신하였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카미나시니 지분 나리니 기타 쯤이오 세오 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았던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마가 주지간을 대신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서로 신지 때 구이었다며봐. 이것을 믿고 회개하면은 손오 쯤이까라 가요사리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예수마노 와자는 옷가게 돼. 예수의 역사심으로 인해. 시카시. 그렇지만 예수마가 신데 같이 살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그대 편니는 부활했다. 그하여 하늘로 올라가셨고. 데스카라 예수마니 기시다가 해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지분모 카미노군이에 이케룬다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 나라로 갈 수 있다. 서로 믿음의 때 신지마도. 이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고고하고 서로는 와. 고백하는 것이. 그라 이치도데 다리마스. 이 고백은 한 순간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족합니다. 이쇼나이다 이치도데. 평생. 단 한 번의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은 족한 것입니다. 시카시, 코노 이쇼노 이치도노 고쿠하쿠데 마니 아오노카. 그러나 자 이 평생에 단 한 번의 고백만으로 괜찮을까? 마니 아와나이. 네, 부족하죠. 코라 스타토니 스기나이.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코라 스타토다카라. 신앙 고백은 출발선에 선 것이기 때문에. 아또와 카미노 고도모토시테.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카미니 키히다가테 이키르베키테. 하나님께 청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카미요 신지 아이시 스카이르 나라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섬긴다면은 카미노 메이레이 디아로 고토바오 신지 때 시다가오베키다. 하나님의 명령 되시는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카미노 고토바노 나카니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에이엔나로 이노치노 스쿠이오 하지메 또 수루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비롯하여 스베토노 시쿠쿠가 약속사리다.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신지 마스카? 믿으십니까? 비타민 자이노 모이도 이래바 대화하기 때 비타민제를 비타민 드시는 C다 또가 D다 또가 비타민 C 혹은 비타민 D 등등 있지요. 그래야 나니 그래. 그래야 논데마스. 그래야 쳤더니마스. 쳤더니마스. 이렇게 손을 드신 분은 조금밖에 안 드셔서 그렇게 손을 자신 없어서 드셨는지요. 할렐루야. 비타민제요 너무 논자 있긴 할 때 의미잖아 그때. 비타민제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ビタミン C にはビタミン C という栄養素が入ってるか栄養分が入ってるからそれ飲むわけ。ビタミン C 안에는ビタミン C의영양분이있으니까우리가마시는거죠。そうじゃありません？그렇지않겠습니까？神の言葉には命の命のエキスが入ってる。그런데하나님의말씀에는생명의エキス가있습니다。その神の命は命には하나님의생명에는知恵も知識も幸せもすべて健康もすべてがまた入ってます。知識과지혜와행복과건강모든것이있습니다。아멘です。아멘되십니까？ですから喜んで飲むべきです。그렇기때문에기뻐기꺼이말씀을마셔야하는것이죠。아멘ですか？아멘되십니까？신생이얻기로사마다많은문제와인생에있어서의여러많은문제들은하나님의미고토바야미고코로까라하나님의말씀과하나님의뜻에서하나를따결과난데벗어난결과입니다하나를따결과벗어난결과입니다이마타레카지분노진세니문제가옥기때도서려봐지금누군가자신의인생에문제가터진분이계신다면그러와이마마데그것은지금까지하나님様가세이쇼노코토바오도시테하나님께서성경의말씀을통하여서아니라세이레노믿고에도시테혹은성령의음성을통하여서유메카마보로시카꿈이나혹은환상이나코에카혹은음성이나아르이와혹은교변교수로오늘공부하게된나도오도시테천사의입을통하여서등등이런나가다지대가다때기다하지않는다하나님은여러많은모양으로우리에게말씀을미리주셨을텐데신권이었대소련이기기다가때나가다믿음으로미리주신그말씀에순종하지못한결과라는것입니다교권리지히도가가까이때루오늘날사람들이끌어안고있는여러많은문제들은그로인해발생합니다신지마스까믿으십니까예、네、자교와오늘은카미가고토바오아즈케르도끼니하나님께서말씀을주실때히토가소레오아즈카루호호사람이그말씀을받을수있는방법이마마데뱅교시티기마시다니우리가지금까지수요공부시간에공부해왔습니다만세이쇼노기록사였다고토바오도시대기록되어진성경의말씀을통하여서아니와유메오도시대혹은꿈을통하여서마보로도시대마보로시오도시대혹은환상을통하여서아니와코노미미니키코에루코에니요때혹은귀에들려오는음성을통하여아니와코노미미다이기도모코코로노미미니키코에테그루감도나도니요때혹은육신의귀는아니지만마음속으로들려오는감화감동으로인하여아니와아타마노노리니모지토카분쇼나도가기담이찍게나래혹은뇌리속에스쳐지나가는어느한낱말이나문장이런나가다제감사마가가다리가게르여러같은 이와같은여러많은모양으로하나님은말씀을주십니다교와텐시노구치니요때감사마가가다로도끼마르도오늘요오늘은요천사의입을통하여서도하나님은말씀을주실수있다는것에대해서공부하겠습니다마리아오토메마리아가동정녀마리아가예요셉도혼약시대때요셉과정혼하였습니다요셉은이인아즈케니낳때다도끼니요셉의약혼녀가되었을때카미노텐시조가브리엘가하나님의천사장가브리엘이마리아노마이니아라오리마스마리아앞에나타납니다이때마리아니코요가게는데그리고는마리아에게말을거는데요매국말딱하다은혜받은자요매국말딱하다다때은혜받은자라고말합니다마리아와기저이때문아니노니마리아는그것을알고있지못했는데こんな神のお知らせを天使長がマリアに告げてくれるわけ하나님의이와같은말씀을천사장이마리아에게전하고있는것입니다이또다각의神の力があなたに望み지극히높으신하나님의권능이너에게임하여あなたの体身を包むようになれば너를덮게되면미고모때오도코노코우무내가수퇴하여아들을낳을것이다소노나와예수である그이름은예수이다こういう全く考えてもなかったような이와같이전혀상상조차하지못했던소유お知らせを이와같은소식을天地万物と人間を作った方が천지만물과사람을창조하신분이天使にこの言葉を天使に천사에게이말씀을与えて주시고天使が神の国からマリアに向かって下ってきたわけで。천사가하나님의나라에서마리아에게내려온것입니다。こういうことが이와같은일들이普通にある話だと。실제로보통으로일어날수있는일이라는것。これは神秘的な話じゃなくて。이것은요신비적인이야기가아니라。ただ霊的な話に過ぎない。영적인이야기에지나지않을뿐입니다。先週うちに来たばかりの信者が。지난주우리교회에처음오신분께서예수마우케르다또이에니가이르또예수를영접하기로하고집으로돌아갔는데이마마데미에나고또아쿠레이가미에따리갑자기지금까지보지못했던귀신의정체를보고유메니텐시가알아와렸다리혹은꿈에천사가나타나고후다리이조노히도가소유아까시오기노도또이키테
시대 마시다니. 예, 엊그제 두 분 이상의 이 신자들이 교회 와서 간증을 해주었지요. 이마마대와 예수마오 신지나갔다가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 색깔도 손자이가 아르님 가까워라즈. 그와 같은 영적 세상과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까지니 기단데.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마오 웃기랬다라.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미분과 가왔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타다노 인간가. 단순한 사람이. 카미노 코도모니 가오리마시다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더니. 카미노 치카라가 소소가네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요. 카미노 치카라와. 하나님의 능력은. 카미와 레이데쇼.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카미와 레이데키나 존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레이데키나 갔다 대로 카미사마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카미노 코도모니 났다 신지르 모노. 당신의 자녀가 된 믿는 자들. 신주를 모노니 믿는 자들 신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면 타다노 신자 타다노 인간가 단순한 신자 단순한 사람이 세이나루 모노니 나리마스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세이나루 모노도 세이나루 모노노 세이나루와 거룩한 자 여기서 성도의 성자는 세이나루 또 고토바와니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노요 이 세상 선하지 족구노요 또 구별져 사례로 부분 즉 세속과 구별되어지는 부분 소리가 세인하는 부분 됐어요. 바로 그분이 거룩한 부분입니다. 카미사마와 레이다카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끄노 색깔이 또 구별져 사례로 갖다나 육의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와다사치가 예사마 신지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인하는 모노이 났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노 족구노 요니 쇼족시다 미분가 세속적인 이 삶에 속해 있었던 세이나루 카미노 군이노 이치인 또나리마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맘마데 기득가나갔다 레이노 세카이니 기득고도가 되기를 그때는 아니야.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레이데키나 세카이니와 영적인 세상에는 카미사마모 오라레레바 하나님도 계시지만 텐시타치 뭐 이루시 선사들도 있고요. 악마모 이레바 마귀도 있으며 악마노 시차야 악레도 다치모 이마스 마귀의 사자들 귀신들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와다하치노 니쿠다이 노 나카니 그리고 우리 육신 가운데에는 와다하치노 레이콘모 야도테루 고토가 와카루 요니 나리마스 우리의 영혼도 함께 이 육신 안에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마 신지 때 레이가 이키가에르토 예수를 믿고 영이 살게 되면 카미 또 토모니 이라레루 요니 나리마스 하나님과 더불어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소 또 치카라오 에마스 그렇게 되면 능력을 받습니다. 레이가 치카라오 에르토 영이 능력을 얻게 되면 그노 니쿠노 미미니 미에나카타 세카이가 미에테키마스 육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데 니꾸노 미미니 키코에 나갔다. 그래서 육신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던 카미노 코에가 키코에 대 그러에 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시카시. 그렇지만 그라 쇼츠 메니 미에르 몬자나이까라. 이와 같은 것이 자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까라 신지어 또서로와 많이 아와나이. 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 하면은 늦어버립니다. 맞아 신지 때. 먼저 믿고. 신지를 또. 믿게 되면 미분의 행가가 오코리마스카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레이데키니 나리마스카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데키나 세카이니 하이로다 되기만 신적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스도 스베테가 미에 스베테가 기코에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들리고 이제 스베테노 것과 와카르 요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센 세르바 스로도 도전하면 할수록 말입니다. 아멘 데스 아멘 되십니까? 자 히토리노 오토메 마리아가 한 사람의 동정녀 마리아가 스베테노 세카이오 츠쿠테 에이엔니 오사메루 카미노 텐신이 되었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카미가 츠카와사타 카미노 텐신이 되었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카미가 아즈케타 카미노 코토바오 이마 키이테루 와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전한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고토가 이마노 미나사님오 오코리 우루 하나시다고도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신지마시대 믿으셔서 아 손나 신비적이다고도 이하다 또 뭐하나이대 아유 그런 신비적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소유훈이 강가들에도 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분노 레이오 이지메르 히도나노 자기의 영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지분노레요 시메코로서 히도나노 자기의 영혼을 목졸라 죽이는 자입니다. 지분노레요 시메코로시데 이데스카 자신의 영혼을 죽여서 좋겠습니까? 소유 하나시나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리아와 텐시노 구치오 도시데 마리아는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카미노 코토바오 아즈카리마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そして乙女でありながら그리고동정녀임에도불구하고神の言葉に信仰によってアーメンと言って하나님의말씀에믿음으로아멘이라고고백하여天使が告げた言葉が神の計画だと信じて천사가전한말이바로하나님의계획이심을믿고마리아가祈ったのは마리아가어떻게기도했느냐면은私は主の하시ためです저는주의계집종이오니お言葉が好みになりますよ주의말씀이그대로이루어지이다天使が告げたのに천사가전한말인데神の言葉だと受け付けたんです하나님의말씀으로받았습니다아멘です아멘되십니까こういう信仰の正しい態度が이와같은믿음에대한바른태도가皆さんに絶対的に必要であります여러분들에게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そうじゃないと그렇지않으면神は語ったのに하나님은말씀하셨는데本人たちは聞いてないと思う본인들은나는못들었는데요라고하는것이죠그런데時間が経ったら問題が起きます그렇게시간이흐르다보면문제가터지는겁니다할렐루야아멘神様がどんな形で語っても하나님이어떠한모양으로말씀하시건いろんな角度から語っても여러많은각도로말씀을하셔도すぐそれに反応ができる즉시그말씀에반응할수있는霊的な信仰作りが必要だということ영적인믿음을만들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입니다夢を通して語ってもそれに反応できますよ꿈을통하여서말씀하신다할지라도그말씀에반응할수있고幻を通して語ってもそれに反応ができますよ환상을통해말씀하신다할지라도그말씀에반응할수있고聖書を通して語っても성경을통하여서말씀하셔도あるいは心の感動によって語っても혹은마음의감동으로말씀하셔도あるいは脳裏に刻みつけられる言葉や文章などによって語っても혹은뇌리에박히는말이나문장을통해서말씀하셔도いきなり天使が現れて何か喋っては갑자기천사가나타나서무슨말을하면서でふと消え去っても갑자기사라져도어なんか幽霊を見たのかなと내가유령을봤나라고생각하지마시고요それが神の声なのか幽霊なのかを見分けて이것이하나님으로부터온음성인지유령인지분별하셔서그대카미노코에대하려만일그것이하나님의음성이라면その通りにここになくてもその通りにしたご信仰が大事なんですよ기록이없다할지라도그대로순종하는믿음이필요합니다아멘아멘今までもたくさん説明しましたから지금까지도많이설명을해드렸기때문에聞いた人は大体覚えてるでしょうけども들으신분들은이미대체적으로알고계시겠지만今まで本当に聖霊の声を聞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すれば지금까지진실로성령의음성을들은적이없어요라고하신다면은私は神と共に生き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자기는하나님과더불어함께하지못했다라는것입니다할렐루야아멘聖霊の声を一時聞きしたかったから성령의음성을일일이들었기때문에네この教会ができたね이교회도이땅에세워질수있었습니다そしてこの教会連合もできたんです또한교회연합도세워질수있었습니다そして私が牧師にもなれたんです그리고제가목사가될수도있었습니다でもそういう話は聖書にはないんです그러나그렇게하라라는개인적인말씀의기록은없지요성경에そうじゃありません그렇지않습니까しかし今日今日に그러나오늘날聖書の言葉を一生懸命研究していても성경의말씀에대해서는열심히연구하면서聞こえてくる聖霊の声に敏感に対応すべきだという説教は성령의음성에대해서도민감하게반응해야합니다라고하는설교는当然なのに너무나당연한것인데도불구하고逆に変に思われる傾向が教会の中に強いです오히려이상하게여기는경향이교회안에도강하다는것입니다これは사탄が이것은사탄이巧みに妨害する사탄の계략은있으기나이교묘하게방해하는계략입니다미나상여러분이마와다사치가빈칸니타이오스베키카타와세일에삼아데우리가민감하게반응해야될분은바로성령님이십니다아멘됐습니까아멘되십니까復活した예수様は今天の御座に座っておられ부활하신예수님은지금하늘의보좌에계시며예수의세일의様が今世に来ておられ지금은예수의영이이땅에계시고そして世にある教会を統治しておられます세상에있는교회를통치하십니다そして世にいる信者一人一人を導いておられます세상에있는믿는자한사람한사람을성령께서인도하십니다아멘아멘할렐루야아멘다이브疲れますね여러분많이피곤하시죠これを正しく悟れば그러나이와같은말씀들을바르게깨달으신다면金稼ぎもできますよ돈도벌수있을겁니다내가삶했다자돈번다고하니까金の話じゃないとみんな眠くなるね돈버는이야기가아니면모두졸리죠자使徒行行5章の17以下で読みましたね사도행전5장17절이하에서읽었는데요ペテロが牢に入れられて베드로가감옥에갇혔습니다이따時に그때
신의 천사가 마다 알아버렸다. 주의 천사가 또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로우의 소토니 미치비기 다시 말. 그리고는 그를 감옥 바깥으로 인도합니다. 어디 다이단니 미오토바오 주다이르요니 케이지시마스. 또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계시합니다. 그때 로우의 소토니 미치비기 다사르다. 그리하여 감옥 바깥으로 인도되어져 나온 후에 신전에 하이때 카미노 고토바오 쯔욕고 색교시마스. 신전으로 들어가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고이 고토가 오키타노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고이 고토가 오키테 다이사시초노 데시타다치가 로우니 이때 미타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제사장들의 앞잡이가 감옥에 가 보니 로우니와 가기가 시카이 또 가가대다노. 감옥 문은 확실하게 열쇠가 잠겨져 있었죠. 소시테 미하리다치 모 타테타노. 그리고 지키는 파수꾼들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시다치와 로우의 소토니 타사레테. 사도들은 감옥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신전에 하이 때 설교시대는 데서요. 신전에 들어가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시다치와 텐신이 미지비가레데. 제자들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텐시가 쪽에로 카미노 코요 키이테.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이따니 카미노 고토바 노베르에 나리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마모 코요 고토가 아루 고토 신지마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아멘. 아멘. 신지를 베게 되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자, 소래카라 색교샤. 그리고 설교자. 색교샤야 조금 하야메니 이소기마스. 조금 서두르겠습니다. 설교자야, 소단샤. 설교자 혹은 상담을 해주는 자. 소단샤 나도노 구치 구치니요때. 상담해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 가다르바이가 아리마스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한국인 여러분. 조금 하나씩 와 소레마스가. 이야기가 조금 빈당하겠지만. 요크네, 미나산 쓰카오 고토바 나카니 소단 という 고토바 쇼단 쇼단 뜻이잖아. 쇼단 쇼단. 예. 고려 쇼단, 위에와 쇼단. 예, 상담이 일본 말로는 소단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한국 분들은 쇼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쇼단 하면은 위쪽에 있는 한자입니다. 한국어의 하초인데와 고려모 상담, 고려모 상담 됐어요. 그러나 이 둘 다 한국어로 발음할 때는 둘 다 상담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간지가스는 데스가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 고치노 쇼단와 이쪽의 쇼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노 쇼단과 고노 쇼단 데스.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쇼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분노 나니까 미노에노 고토나도 히도니 키이테 미루토 이미데노 상담와 고치노 쇼단 데스. 그런데 자기 신상의 고민에 대해서 상담하고 싶을 때는 소단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 밑에 한자. 난데모 쇼단 뜻이다. 고마리마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쇼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는 아이테니 아떼 하나시오 쓰는가 그쪽 위에노 쇼단 되세요. 예, 비즈니스 상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쇼단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아멘. 난데 손나는 이유일까? 왜 목사님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까? 하여고 계시마세요. 그래 신이잖아요,けど. 이것은 진리가 아니지만은. 우리의 교회와 일본인도 맞아들까라. 우리 교회는 일본 분들과 한국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맞았다から. 지나미니 있다だけな. 상담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와 비즈니스도 관계는 아이 하나시아이. 아멘. 이것은 소단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와 관계 없는 자기 그라, 신상의 고민을 말하는 소단. 상담. 소우단ですから 소,長く, 좋은ですね, 좋은. 소노 조음 소우라고 쓰지만 장음이기 때문에 소를 길게 발음을 해주십시오. 소우 단자부대 소단 네. 소우 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를 길게 장음으로 발음하셔서 소단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뭔가 仕事の 것도에 맞춰서 시달 시때 하나씩 오는 일 때문에 약속을 잡아서 일에 대한 비즈니스.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쇼단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쇼단가 있어? 또 해봐. 뭔가 우리는 비즈니스라는 거. 그러나 목사님께 목사님 쇼단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과 비즈니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오케이. 설교자의 설교야 소단자의 구치나도 모치이테 카미사마가 하나님의 고토바 아즈케로 또 아르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상담을 들어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주하쇼. 신명기 18장. 주하쇼노 주하세츠.
18장 18절입니다. 이ですか? 구약성서의 291 페이지. 291 페이지 구약성경 291 페이지. 신명기 18장의 18절. 신명기 18장의 18절. 구약성경 291 페이지입니다. 도저, 私は 彼らの民に 東方の中から あなたのような 預言者を 立てて その口に 私の言葉を 授ける。 彼は 私の命じることを 全て 彼らに 告げるであろう。 아멘。 神様が 東方の中から 人の中から 人を 選ぶ。 하나님께서 형제 가운데 한 명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로서, 시모베로서 다테르.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도리 히도리에 직접 가다리 가케로도도 아레바 다테타 시모베를 통해 가다리 가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세운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복시다치가 祈ってから喋る言葉には 목사들이 기도하고 전하는 설교에 있어서는 신권によって 聞きしたご 態度が 大事なんですよ. 그런 설교라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나제까지도 복시가 祈ってると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この人に あれは 今日何を 説教すべきですか? と い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혹은 오늘 설교는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따에테 쿠다사루 코토바가 아리마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노라즈니 지분나 아타마데 계획하고 키테 설교する 이도모 타쿠나이마스. 물론 기도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쇼츠 이노루 히토노 바이와 자주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미나상 그리고 무시시타라 혼닌다치가 다이헨나 코토나. 그 말을 무시할 경우에는 무시한 본인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시나이 또 있긴 하니.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탓했다 시모베의 구치오 도시에 하나님이 예언을.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자. 今日開きたいところたくさんありますから、ちょっと急いでみましょう。 오늘은 찾아보고 싶은 말씀 구절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누가복음 22장 루카 24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27から32まで読みます。 27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루카 24-27から32まで.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 읽기ましたか? 잘 들으셨습니까? 도저. そしてモーセとすべての預言者から始め、聖書全体にわたりご自分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ことを説明された一行は 目指す 村に 近づいたが、 예수와나오모 先へ 行こうと される 様子だった。 二人が 一緒に お泊まり ください。 そろそろ 夕方に なれますし、 もう日も 傾いて いますから。 と言って 無理に 引き止めたので、 예수와 共に 泊まる ために 家に 入られた。 一緒に 食事の 席に 着いた時、 예수様は 빵을 取り 賛美の 祈りを 唱え、 빵을 裂いて お渡しになった。 すると 二人の 目が 開け、 イエスだと分かったが、その姿は見えなくなった。二人は道で話しておられた時、また聖書を説明して下さった時、私の心は燃えていたではないかと語り合った。アメン。イエス様がモーセの書と預言者の書をエンマオに向かう二人の弟子に説明されたんです。 예수께서 모세서와 예언자의 말씀들을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향하여 갈 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この弟子たちがこの旧約聖書について説明されるイエス様の話を聞いた時に、 제자들이 구약성경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心が燃えてた、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これは 이것은
神がその人に語っている言葉である証拠なんですよ。하나님께서그사람에게말씀을주고계신다는증거이기도합니다。特に説教を聞くときに、특히설교를들을때、心が熱くなり、마음이뜨거워지고、打たれる場合に、마음이크게찔리는경우、それを必ず忘れてはなりません。그말씀은반드시잊어서는안됩니다。心に留めておいたり、마음에잘새겨두고、あるいは自信がなければメモっておいて、자신이없으면메모를적어두고、それを聞いた通りに守るように頑張らないといけない。들은말씀대로순종하기위해서노력하지않으면안됩니다。神は確かに語ったのに、하나님은이렇게분명히말씀하셨는데、本人たちは聞いてないつもりでいるわけです。본인들은듣지않았다고생각하는것이죠。ですから時間が経ったら問題が起きるわけです。그렇기때문에시간이지나면문제가일어나는것입니다。아멘ですか？아멘되십니까？예。今日イエス様が二人の弟子に説明するときに、오늘예수님께서두제자에게말씀에대해설명心が熱くなって燃えたように、제자들의마음이뜨거워졌었던것처럼、私たちが聖書を一人で読むときに、우리가혼자성경을읽을때에도心が熱くなって心打たれる箇所があります。마음이뜨거워지고또감동을받는말씀。それはイエス様がご自分の代わりに聖霊によって、그것은예수께서당신대신성령을통해、その時聖書もその人に。예、語る言葉であります。그때성경의말씀을통하여서바로 그사람에게말씀을하실때인것이죠。先生、聖書を読んでたら、なんか心が熱くなりましたよ。목사님、성경을읽다보니까갑자기마음이굉장히뜨거워졌어요。そんなのを聞かないでね。그런건물어보지마십시오。あ、イエス様が聖霊によって自分に語った言葉だと。아、지금성령께서예수님을대신하여나에게이말씀을들려주고계시는거구나。そう、信じて、受け入れれば、이렇게믿고받아들이면予言を受けれるようになります。예언을받은것입니다。아멘。네。예。あるいは牧師が説教してる。혹은목사님이설교를할때。牧師が説教する言葉は心が熱くなるのに関係ないの。목사님이설교할때목사님이뜨겁건뜨겁지않건관계없습니다。야야、牧師が説教する時に。목사님이설교할때。皆さんが心が熱くなるか熱くならないか関係ない。여러분들의마음이뜨거워지든지뜨거워지지않든지는상관없습니다。これはみんなのために祈ってもらった言葉なんだ。왜냐하면모두를위하여기도해서받은말씀을전하는것이기때문에、もう心が冷めていても아멘と言って従うように頑張るべきです。그때는마음이식어있다할지라도아멘으로고백하고그말씀대로따라가기위해서노력을하십시오。来週まで아멘できますように。다음주까지라도아멘할수있으시기를바랍니다。これがお金を私が見せながらといえばもうアーメンですかという前にアーメン。제가만약에돈을보여주면서아멘이냐고물어보돈을보여준다면아멘이라고물어보지도않아도아멘이라고하시겠죠。後ろに座る人はいないでしょ。みんなここに来て。그러면모두가뒤에앉아있는사람도다앞으로나오겠죠。これは見えないの。자、また使徒行伝6章。사도행전10장주쇼노3주から33마데30에서33절까지신약세쇼205페이지시도신약성경205페이지 3주から33마데사도행전10장33에서35절까지どうぞ。するとコルネリウスが言った4日前の今頃のことです。私は家で午後の三時の祈りをしてますと、輝く服を着た人が私の前に立って言うのです。コルネリウス、あなたの祈りは聞き入れられない。聞き入れられ、あなたの施しは神の前で覚えられた。ヤッパに人を送って、ペテロと呼ばれるシモンを招きなさい。その人は海岸にある川なし、なめしの職人、シモンの家に泊まっている。それで早速あなたのところに人を送ったので、よくおいでくださいました。今私たちは皆主があなたにお命じになったことを残らず聞こうとして神の前にいるのです。アメン。コルネリウスの家の一家の人々が、コルネリオは그가족이、祈っていて主の天使のお告げを受けるんです。천사의말을듣습니다。それでヤッパに人を送って、그래서야빠의사람을보내서시몬베드로도히도만에끼리는데베드로라하는시몬을청합니다。それから
코르넬리우스가 베드로 앞에 가졌던 고토바나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고백한 말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요것도 안았다고 많이 있단다けど 이런 일로 인해 당신을 청했습니다. 슈가 안았다니 메이지다 고토바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안았다오 통해 우리가 이마 키쿠다메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가 듣기 위해서 카미노 마이니 이럴 때 카미노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노마니 나가라 카미노 마이니 이럴 때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데데스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고토바가 아즈케라에 뜰까? 베드로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토바가 베드로의 입술에 아르까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베드로의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앞에 이르러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고르넬리우스와 고넬료는 이방인의 나가대 이방인 가운데에서 하지메때 처음으로 예수 우케르타 가데나 예수를 영접한 가정이었습니다. 카리라니와 고유 신고가 아따카르데 저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미나사님 고유 신고가 루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히토요리 입보 섞기니 하시로고다 데키마스요 다른 이들보다도 한 발짝 먼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데스카 아멘 되십니까? 고유 고토바 스고이 타이지나노 이와 같은 말씀들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유 고토바가 와다하치가 신고 모토 기준이나를까 이와 같은 기준. 말씀들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고의 우츠와의 축구로 기준이나로 공격이나로 고토바다카라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고유 고토바니 모두 때 신고 모토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가지면 카미사마와 약속고 마모떼 하드라카자로 에나구나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것이죠. 아멘 아멘 세이션이 아르노가 와다야치노 신고노 공교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그래서 미가쇼 미가서 구약 세이쇼 구약 성경 미가 2쇼 히라키마 2장을 찾아주십시오. 구약 성경 1292페이지 미카 2쇼노 미가 10세트. 2장 10절 주세츠가라 주삼마다 임하시오. 10절에서 13절까지. 주세츠 도우조 타테 테테 이쿠가 요이. 고코와 안주노 치데와 나이. 코노 치와 케가레노 유에니 호로비루. 소노 호로비와 히산데 아루. 다레카가 아르키 마와테 무나시 이츠와리오 카다리. 부도우시토 코이 사케오 노미나가라 오마에토 독토 오마에니 독토 요겐오 키카세요토 이에바. その者はこの民に戯言を言う者とされる。ヤコブよ、私はお前たちすべてを集め、イスラエルの残りの者を呼び寄せる。私は彼らを羊のように囲いの中に群れの、群れのように牧場に導き、人々にする。彼らは人々と共にざわめく。打ち破る者が彼らに先立って登ると、他の者も打ち破って門を通り、外に出る。 彼らの 王が 彼らに 先立って進み 主が その 先頭に 立たれる 아멘 川崎の 集会を 3年 ぐらい やった時に 川崎에서 집회를 3년 정도 했을 때 神の 声が 聞けて 들려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요코하마 있게 요코하마로 가라고 しかし その 声を 聞いて いながらも 그렇지만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미고코를 다레바 이즈레 이쿠다로우토 오모테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언젠가 요코하마로 가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가와사키노 슈카이니 목요일에 데타도키 가와사키 집회를 위해서 목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소노 가와사키노 마치노 야쿠자다치가 그 가와사키의 야쿠자들이 30명이라 아츠마데키데 32여 명 가깝게 모여와서는 우치노 슈카요 뭐 하지메카라 보호가시테마스 우리 집회를 처음부터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일에 사마니 이노리나가라 키키이탄데스네 그때 성령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시카시 이쿠라 이노테 키이테모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며 여쭈어보아도 세일에 사마 오코타요니 사마테오라레 마치 성령께서 화가 나신 듯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감동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소대 야쿠자모노와 와라와리노 슈카요 전면데키니 보
도가시 저렇게 들어. 그리고 이 야크자들이 전면적으로 집회를 못 하도록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その 日は 集会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날은 집회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마데 하지메 때 왔다 것도나.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과 보호가 갔대모. 아무리 회방이 있어도 이노르토 오사마루시. 기도하면 그 회방이 가라앉고 예, 난토가 나른다けど. 어떻게든 되었는데 その 日は 그날은 이노르바 이노르토 야쿠자노 보호가가 모토 하게시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야쿠자들이 더 회방을 놓는 겁니다. 예. 소데 슈카이 치타이가 되기나구나. 그래서 집회 자체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 이노때모 카미사마가 뭐 이노때모네 고코로가 쯤에타이노. 기도를 해도 마음이 차갑습니다. 아츠구나 하나이. 뜨거워지질 않았습니다. 세일에사마와 토모니 시나이 또 이셔오거나.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따라 구비오 가시게 나가라 교관이 모두 되기 마시.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기 때 이마 이노리 마시다. 교회 돌아와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미고토바 히라키 마스카라. 말씀을 펼 테니. 미고토바 도시대 가다떼 구다사이. 성경의 말씀 구절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시오. 또 이노때 미고토바 파토 히라이다. 라고 기도하고는 말씀을 펼쳤는데요. 이마노 미카쇼노 니쇼가 메니 하이다. 지금의 미가서 읽은 2장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지메카라 저것도 연대 읽기마시다. 예, 첫 2장 처음부터 계속 읽었습니다. 연대 있단다 해도 나니모 감동이 나갔단데.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같이 주세조 여미 하지메타도. 그런데 10절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기나리 고코로가 아츠코나타나세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슈가 가다떼르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아, 하는. 아,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고코로가 아츠코나떼.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츠코나타 고코로가 쭉또 계속시마스. 뜨거워진 마음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사이고는 연다데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죠. 슈가 센도 시데스서 말해요.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뭐 가와사키오 슈가 쓰댔다떼. 하나님께서 가와사키를 버리셨답니다. 뭐 요구를 짰다까라, 소노 토치가.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라고. 3년 못 쓰다 했다노니. 이미 더러워졌다고. 왜냐하면 쿠이 알았다면 히소가 대태구나 한 말이. 가와사키 집회에서 3년을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회개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전 나갔다고 때 한 말이 대태구나. 카미가 믿다라니. 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카미가 계획하시다 가즈노 그였다면 효과 대태구나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만큼 회개하는 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카나 카리가 카리레가 되기를 도코로에 감사마이마 우츠로 오토시테마. 그래서 더 풍성한 영혼의 추수가 되어지는 곳으로 하나님은 옮기시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신이 요코하마에 고요 기카시테고 다더니. 그래서 목사님에게 요코하마로 가라라고 미리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미국으로 가려바 이코토요 기모치데와 아리마시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겠지라는 기분은 있었습니다만. 수고 이소가 나갔다. 즉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소시타라 교세데키니 마치노 야쿠자와 모치데 와다셨죠 보호하시마. 그랬더니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야쿠자를 쓰셔서 이노때모 와다시노 고코로가 뭐 쯤했다구나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슈노레이가 기이때 구다사루 뚜유 감도가 맞다고 나갔다. 기도를 주의 성령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야쿠자노 보호가야 마스마스 하게시구나. 야쿠자들의 회방은 점점 더 거세지기 시작하고 따라 슈카이 데키전이 가에되기 때 이노타 결과 그래서 집회를 하지 못한 채 돌아와서 기도한 결과 미카쇼 가 아타에라레. 지금의 이 미가서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주세츠카라 주산세츠 요무도끼니. 10절에서 13절을 읽을 때에 하지메테 슈가 하다라이토 하다.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코로가 아츠쿠 모에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아, 고레다타토요. 아, 이것이었구나. 확신을 모쳐 이날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츠쿠 요코하마 유키오 키메탄데. 그래서 속히 요코하마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의 주이치. 요한복음 11장. 세일의 코요 기구 호호 미나사님 맞춰 다 되ますよ.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코야테 카미사마토 마지와레 데키 카미시다고도 되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요한의 주 1의 47から 52まで 読みます. 47절에서 52절까지 요한복음 11장. 이ですか? 찾으셨습니까? 소고데 사이시조다치도 파리사야노 히토비토와 最高法院を招集していった。この男は多くの印を行っているが、どうすればよいか。このままにしておけば彼が皆が彼を信じるようになる。そして、ローマ人が来て、我々の神殿も国民も滅ぼしてしまうだろう。彼らの中の一人で、その年の大祭司であったカイファが言った。あなた方は何も分かってない。
一人の人間が民の代わりに死に、国民全体が滅びないで済むこと、済む方があなた方に好都合だとは考えないのか。これはカイファが自分の考えから話したのではない。その年の大祭司であったので予言してイエスが国民のために死ぬと言ったのである。国民のためにためばかりでなく、散らされている神の子たちを一つに集めるためにも死ぬと言ったのである。そこまでいいです。じゃあこの祭司長、大祭司長老などは、대제사장장로등등은예수様を十字架につけた人間なの。예수를십자가에못박은자들입니다。예수様の敵なの。예수의적이었습니다。しかし、그런데だからこの人たちは악인입니다。악인。그러니이사람들은악한자들이죠。악인입니다。아멘。こういう악인の口まで用いて、이와같은악인의입술까지도사용하셔서、神が語るべき言葉を語りたいと思う言葉を語ることもありますよ。하나님께서는말씀하고자하시는말씀을말씀하실때도있습니다。すごい大事なの。굉장히중요하지요。こういう耳まで我々が持たないといけない。악인의입을통해서도하나님은말씀하실수있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皆さんが憎んでいる人の口を通して、예를들면여러분들이미워하는자의입술을통하여서도皆さんに神様が声をかけることもあることを悟るべき。하나님은여러분들에게말씀을하실때하실때도있다는것을알아야합니다。こういう形で神様が語ると大体はもう最初から聞こうとしない。그런데이와같은모양으로하나님이말씀하실때는대체적으로는처음부터들으려고하지않지요。最初から聞こうとしないで、今神が語っていても聞くことはできない場合がたくさんあります。처음부터들으려고하지않기때문에하나님의말씀을듣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しかしこういう악인まで。그렇지만이런악인까지도我々が敵だと思う人の口を通して自分に語る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우리가원수라고생각하는사람의입술을통해서도하나님은말씀하실때가많이있습니다。요한의주의치노47이하의근거와요한복음11장47절이하의말씀의근거는요네이로크리스찬자였다호돈도사도라내도그러나세상의크리스찬들이대부분이깨닫지못하는말씀입니다。でも実際に考えてみると、그러나실제로생각해보건데神が私たちが嫌がる人の口を通して하나님께서는우리들이싫어하는사람의입을통하여서도たくさん語ってろと많이말씀하신다는것을皆さんは悟って여러분들은깨달으시고神様の語り方を하나님의말씀하시는방법을いろいろと綿密に悟って이것저것면밀하게깨달으시고神が語る時に聞く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耳があっても聞こえないような人になってはなりません。하나님께서말씀하실때귀가있어도듣지못하는자와같이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아멘아멘。민수기22장민수기22장아22장민수기구약성서민수기22の28から30まで28절부터30절까지읽겠습니다。はい、いいですか。민수기22장28절에서구약성경234페이지구약성경234페이지주가その時ロバの口を開かれたので、ロバ動物のロバ、ロバはバラムに言った。私があなたに何をしたというのですか。三度も私を撃ったとは。バラムはロバに言った。お前が勝手なことをするからだ。もし私の手に剣があったら即座に殺していただろう。ロバはバラムに言った。私はあなたのロバですし、あなたは今日までずっと私に乗ってこられたではありませんか。今まであなたにこのようなことをしたことはあるでしょうか。彼は言った。いや、なかった。じゃあここまででいいですよ。その前と後ろは、前後は皆さんが読んでください。전후에대해서는여러분들따로읽으십시오。ロバ、動物のロバを口と口を開いて、ナギ、동물의ナギ의입술까지、神様が語る時もあるんだ。사용하셔서하나님은말씀하실때가있다。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ね。이렇게여러많은일들이참있지요。ハレルヤ。ハレルヤ。昨日、おとといはね。어그제는요。神様、いきなり私の口から、갑자기제입에서、親がイエス様信じて救われて死ぬのは、부모가예수를믿고구원받는것은、子供たちにおいて一番大きなプレゼントだ。자녀들에게있어서가장큰선물이다。こういう言葉が私の口から出てしまう。라는말이갑자기제입에서나왔습니다。
우리가 카미 노레이가 아따 했대 그랬다 고토바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어, 이끼나리 고의 고토바가 와다시는 그 지가를 대대고. 갑자기 그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 나루호도 또 사뒀다네.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뒀다 고토바 마다 미나사니 저다이로 고토바 되기마스. 또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지요. 어, 지분 녹지가라 뭐 대루시. 자기 입술을 통해서도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도 뭐다 악군인의 대기의 口からも 하나님의 言葉가 들으네.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지가ないから 今日 最後だから これ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고쇼노 33이까. 이라키 마세요. 메모해 두세요. 자, 이 메모해 두시고 나중에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시도겐코로쿠 고쇼노 33から 5장의 33절에서 예, 소노 이카요 그 이하를 읽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그리고 마태 2노 2절. 마태복음 2장 2절. 그리고 로마서 1노 19から 20.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고유독으로 연대 구다사이. 이와 같은 구절들도 여러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소스루토 코토노 나리유키. 읽으시면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아루 겐쇼가 고 나가레티고 나 아루 코토노 나리유키야 나가레. 어떤 일의 현상이나 흐름이 오 미루토 흐름을 보면은 카미가 나니요 이마 가다테루카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아니야, 호시노 응오키야 시덴 반부토노 나리유키를 보면 혹은 별의 모양 혹은 자연 만물의 움직임을 보면 소유 나니까 시덴 견수가 오키르토가 또이노 미루토 자연 현상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을 볼 때에도 카미가 이마 나니오 카다테루카가 키코에 되기마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들려드립니다. 아때바 도쿠 산켄 다이신사인 어쩌나미노 도끼니. 예를 들면 동북 대지진 3월 11일 있었죠. 그러나 시덴 견수는데요. 이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그럼 카미가 카다루 카미노 메시지가 쭉 가리마시다. 그러나 자연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호돈도노이드와 크리스천들지 뭐 시덴겐쇼다 도모 되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까지도 그냥 자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시카시 이마 이에나이 시간의 限り와 이마센가.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전부 드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요겐의 고토바가 왔던데서.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 자연 재앙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사스가 와다샤츠노 슈이에스게토와 반부터 죽다 카미사마나.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스베트노 세카이 오사메루 카미사마나.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나카다치데 가다테마스 이마. 여러 많은 모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유 레이데키나 지식이요 딴또 못돼. 여하튼 영적인 지식을 온전히 가지시고. 레이데키나 무치노 나카데 호로비테 이카나이데. 영적 무지로 인해 망하지 마시고. 레이데키나 지식이요 다다시고 못돼. 영적인 지식을 바르게 가지셔서 돈나 가다치대 카미사마가 가다때모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신권의 때 기타오다데기 믿음으로 청종할 수 있으며 이노치도 식구크노 미치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니쿠다여 사르마데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후이나쿠 이끼로다데기마스기오니 후회 없이 살 수 있으시기를 슈 예수름이나데 식구크하지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300분 70만 370장 찬양하겠습니다.